피한다는 건요. 우리 김혜자님이 싫어서 그럴까? 미안해서 그럴까? 미안해서 그런 거야. 근데 그거를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냥 미안해서 그런 거야. 왜 김혜자님이 그걸 서운해하고 막 맘 상하잖아요? 그럼 뭐 관계가 멀어져. 자, 그러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지금 얘가 날 피하네? 그 미안한 거네? 그러면 누가 갑이에요? 김혜자님이 갑이에요? 그분이 갑이에요? 내가 갑이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나한테 미안해하면 내가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만날 수 있나요? 못 만나나요? 좀 시간 좀 다시 만날 수 있죠? 먼저 손을 내밀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 세미나에 오는 것 자체를 미안해하니까 그걸 일단은 안 와도 돼. 그냥 괜찮아. 그냥 만날 거야. 그러면 그 사람도 세미나 가자고 해놓고 본인이 안 갔으니까 미안해하겠지. 그렇죠? 그럼 그냥 그거는 일단 신경 쓰지 말고 또 보자 그러면 보면 돼. 그 다음에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또 가자 그러면 어떡할까? 갈 수 있겠지. 근데 혹시 또 피해. 괜찮아. 그리고 이게 교회에서 전도하는 방식이에요. 세계에서 리크루팅 제일 잘하는 데가 교회예요. 배워야 된다니까. 전도사라는 게 그분이 그런 거 하는 역할이잖아요. 똑똑 교회 갑시다. 나중에는 막 제발 좀 오지 말라 그래. 그래도 똑똑똑 교회 갑시다. 미안해서. 3년을 그러잖아? 한 번만 가자. 미안해서 와. 저렇게 열심히 나랑 교회를 가자 그러는데 한 번은 간다고. 그러니까 부담돼서 그러는 거야. 부담돼서. 그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 갈까? 뭔가 가면 나를 잡을 것 같고 막 그래갖고 막 부담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본인이 부담을 준 거 맞고요. 그 사람이 피한 건 미안한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리크루팅은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절대 부담을 주면 안 돼. 쌈이나 데려오는 거는. 절대 부담을 주면 안 돼.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래서 야구공 던지기라 그래, 그거를. 야구공을 세게 던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피하죠? 살살 던지면. 봤지? 그러니까 그냥 다른 거 아니고 되게 세미나 재밌고 와서 그냥 구경만 하고 가면 돼. 그냥 편안하게. 아유, 사업 안 해도 돼. 애터미 상품 좋지. 그거 좋잖아. 근데 알고 한번 써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그냥 공부하는 마음으로. 너한테 사업하라는 얘기 안 해. 가입하라는 얘기도 안 할 거야. 그냥 와봐. 근데 왠지 막 거기 가면 가입해야 될 것 같잖아. 그런 진정성을 보여주잖아. 그냥 와봐. 와서 세미나 오다 보면 가입하게 되네, 안 하게 되네. 들게 만들어. 그건 내가 할 역할이 아니라 다 하게 해줘.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400만 명이 됐지. 또 그런 얘기도 괜찮죠.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400만 명이 애터미 회원이야. 그러면 10명 중에 한 명이지. 10명 중에 한 명이 제품만 구입할 수도 있고 사업할 수도 있고. 제품만 구입해도 되잖아요. 그죠? 사업 안 해도? 궁금하지 않아 혹시? 400만 명이. 장난 아니잖아 또 가보면. 그 열기라는 게 되게 기운 많이 받고 온다. 돈 받나 안 받나? 혹시 받아요? 세미나 가면? 조금 받죠? 아, 그건 받겠지. 그냥 당일날 잠깐 갔다 오는 거. 그러니까 1박 2일 당연히 먹고 자고 하는 데가 받지. 예. 근데 하루 세미나 같은 경우는 안 받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1박 2일 가라면 부담되잖아요. 전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처음부터 1박 2일 가야 될 수도 있겠지만 부담을 좀 안 줬으면 좋겠어. 부담되니까 자꾸 피하는 거지. 그럼 피하면 예, 말씀하세요. 예. 세미나 가자 보다 안 그래고 예. 가방 끼 먹자. 그렇게 해도 오. 그건 자주 보는 사이인데 밥 먹자는데 안 받아요? 그건 아니죠. 자주 보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회원도 다 돼 있는 상태인데. 예. 자, 그럼 이건 거예요. 매일 보는 사람하고 밥 먹자는데 피할 일 없죠? 잘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얘가 훅 다가와. 얘는 다단계하는 애야.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고. 평소에 연락하던 애가 갑자기 연락해서 뭘 툭 하나 주고 가더니 좀 이따 밥 먹재. 눈치채 안 채요. 나를 데려가려고 그러는구나, 얘가. 다단계로. 피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같으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저도 이제 이 플래너 사업을 시작하면서 내 제자들 플래너를 다 지금 쓰게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이 와서 플래너 써라 그러면 안 하잖아요. 딱 작전을 짰어요.
하루에 세 명씩 1년간 돌린다, 전화를. 그냥 안부 전화, 제자들한테. 어떻게 지내? 아,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아니, 안부 전화해. 짧게 그냥. 깜짝 놀라요, 갑자기. 놀래잖아요, 갑자기 생전 연락 안 하던 스승님이 막 전화하면. 잘 지내는 거 궁금해서 전화했어. 그럼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연락드렸는데. 아유, 무슨 소리세요? 아니, 잘 있으면 됐어. 끝. 한 달 뒤 또 해. 어떻게 지내? 한번 놀러 와. 그냥 놀러 가겠습니다. 놀러 온다 그랬지, 지금. 한 달 뒤 또 전화해. 놀러 와. 놀러 온다며? 며칠 며칠 시간 돼. 와. 그럼 올까 안 올까 이제 세 번째 전화했을 때. 오죠. 자연스럽게 오죠. 그때 이제 플래너 한번 써봐. 그래, 야, 언제 와? 오자마자 플래너 써봐. 그냥 확 되잖아요. 단계가 필요해요, 리크루팅. 아까도 공 던지기 같은 게 그런 거예요. 그냥 뜬금없나? 그러니까 이거 길게 보셔야 돼. 이 사업 한 1년 하다 끝내실 건가, 길게 하실 건가? 그죠? 내가 써야 될 총알을 1년 안에 다 소진할 거냐, 묵혀뒀다가 싹을 틔워가지고 키운 다음에 할 거냐라는 생각을 하세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스폰서는 파트너들한테 서두르라 그래요. 휩 떨어지니까. 빨리빨리 조직 만들어갖고 매출에 통장에 돈이 꽂혀야 더 열심히 하거든. 그건 어쩔 수 없어. 근데 그러다 보면 역효과가 난다고. 지인들 다 떨어져 나가잖아. 그래서 좀 천천히 가는 걸로. 그래서 이제 플래너도 필요한 거예요. 플래너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언제, 이게 여기 보면 1년, 5년, 10년 있어요. 그러니까 1년, 3년, 5년 있어. 1년 안에 국장하는 방법도 있지만 3년에 국장하는 방법도 있거든. 어차피 국장 가면 되잖아요. 어차피 애터미는 끝이 있잖아. 그쵸? 그걸 3년 안에 먹느냐, 5년에 먹느냐인데 5년에 먹었는데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돈 버는 거와 내가 1년에 해먹고 나중에 뻗은 거마다 다르잖아. 그걸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어.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 급하지. 원래 빨리 올라가면 빨리 식어요. 그걸 너무 많이 벗어요, 주변 사람들이. 급하지 않으신 분이죠? 제가 보니까 천천히 하셨는 스타일이야. 오케이. 어떻게 도움이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세요. 그러면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강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그럼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